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상시벽 흐름을다 센서 수치입니다.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했다는 소식을 미국 백악관이 전했습니다. 러시아는 이때까지 과도한 폭격으로 인하여 포탄 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포탄 부족분을 북한에게서 구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북한은 선박에 포탄을 실은 후 동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옮겨 러시아로 판매했는데요. 미 정부 당국이 2개월 전 북한의 수백만 개의 로켓과 포탄을 러시아에 판매한 것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미 백악관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로인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국가는 이란과 북한 두 개국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 기밀 해제된 정보에 따르면 상당량의 북한 포탄이 러시아로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얼마나 많은 양의 무기가 선적됐는지, 무기 제공의 대가는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이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현재 북한이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발의 원인도 이러한 거래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